라디오헤드 크립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나오는 G코드를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와 벌스의 두 마디 패턴으로 G코드와 G서스4가 나오는 코드 진행을 가지고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마디 G서스4 코드를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마디 패턴에서 G코드로 시작했다가 G서스4로 가신 다음에 다시 G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두 마디를 연결 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코드, B코드를 잡고 마찬가지로 두 마디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 C 코드를 잡고 C 서스포와 함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C 마이너 코드를 잡고 두 마디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코러스 부분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 코드마다 16비트의 리듬을 더 나뉘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코드, B 코드를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, C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C마이너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